네, 반갑습니다. 정 교수님, 박신님, 제이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이님. 얼굴이 퉁퉁. 감기 몸살. 독감입니까? 독감? 아, 몸살. 몸살? 네. 독감 여기서 다 퍼뜨리고 가면 안 됩니다. 어, 뭐, 가깝네요. 네. 내가 직격탄인데. 올해가 또 스페인 독감 100주년이에요. 아, 그래요? 네네. 그럼 100주년 챙기지 마세요. 그러니까. 질병의 역사도 한번 이제. 워낙 뭐 박씨님이 네. 해박하시니까 네. 뭐 혼자 아니. 하나 녹음하시죠. 아니. 교수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뭐 그럭저럭 지내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하고 이번주는 그 충격적인 사태가 하나 있었죠. 저의 낙마설, 탈퇴설. 제가 2017년을 마지막으로 아듀 역사의 달을 할 뻔했는데 그냥 아듀 할까요? 구사일생. 구사일생? 아, 이거 막. 보낼 수도 없고, 참. 한 달 있다가 또 어떻게 아듀가 될라나, 어떻게 될라나. 네. 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역사의 달입니다. 어. 그래도 우리 삼님이 있어야 이게 아, 잘 돌아가요. 제가 저를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거. 제가 아주 좋아합니다. 더욱더 네. 저를 찬양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삼리, 지난번에 삼리 한번 빠졌을 때 해보니까 네. 아, 형 이게 이제 재미가 없더라고요. 아, 네. 계속 펌핑 해주십시오. 요번 녹음은 저 펌핑 해주는 걸로 녹음합시다. 아니 그러다 터지 못할라니까. 박신님 네네. 한마디 해주세요. 아 저도 한 그 우리 삼리 없을 때 한 두 번 정도 녹음을 했거든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렇게 사회가 두 번이었나요? 한 번 아니었나요? 어. 같이 할 때랑 또 이렇게 야, 한 번이든 두 번이든 네네 한 네. 번에 두 번이든 아주 기억이 아직도 남을 정도로 아. 이렇게 굉장히 버벅댔던 아. 그런 느낌이 납니다. 그 이유가 네. 제가 없어서 뭐 그렇죠. 아. 네. 그렇게 사회자가 사회자가 안 이끌어주니까 오디오는 오디오대로 비고 우리는 뭔가 그 틈새를 막아야 된다는 그 압박감에 네. 너무 힘들었어요. 누가 사회를 봐야 될지 사회 경험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잠깐 이렇게 아 이게 한번 보고 하니까 뭔가 이렇게 좀 어색함 조금 뭐 당황스러움이 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 정도 됐어요? 됐죠. 이쯤 하죠. 네. 알겠습니다. 박신님은 이번 겨울에 감기는 안 걸리셨어요? 감기는 뭐 걸리진 않았습니다. 네. 예. 건강하시네요. 아, 제이님 좀 맛있는 거 드시러 갈 때 좀 챙겨주세요. 네네. 어제 부포에 가서 그 배가 꿀렁꿀렁할 정도로 드시고 왔다면서 그때 제이님 좀 불러요. 좀. 진짜 맛있었습니다. 롯데월드 밑에 있는 롯데월드가 어디 있어요? 아 서울에? 그걸 롯데센터. 아 서울에? 아 그렇죠. 아 아니 광고 함부로 하는데 35,000원 정도 했어요. 아 맛있었어요. 누가 사주던가요? 저희 절대 뭐 받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받고 해줘야 돼. 그러니까. 자 오늘 에피소드는 주제가 뭡니까 박수님? 네. 평창 동계올림픽입니다. 와. 평창 동계올림픽 특집 네. 역사이다. 정말 기대가 되네요. 오 말만 들어도 설레네요. 평창. 네. 네. 저희는 또 그 네. 88 올림픽 있었잖아요, 그죠? 그렇죠. 들어. 호돌이. 88 아니, 올림픽. 그럼 제이님은 88 올림픽을 모른단 말이에요? 왜요? 왜? 뭐 모르지는 않잖아. 아, 88 올림픽 뭐 모르는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보지를 못했을 뿐이죠. 아, 못 봤어요. 아, 아니, 자꾸 나이를 속이는 것 같아. 분명히 그때 한창 학교를 다니고 기억이 생생한 것 같은데. 그렇죠. 예, 부모님과 같이 갔을 네. 것 같은데.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교수님 88 올림픽 교수님 뭐예요? 생생하죠. 아, 생생하죠. 아, 그 인생의 절정기 때 88 올림픽 맞이하신 아,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동기가 네. 그때 봉사하러 갔었어요. 아, 아 동기가 거의 봉사. 제가 2002년 월드컵을 맞이했을 때만큼 예, 88 올림픽 때 전성기셨던 것 같은데. 88했네요. 그때 좀 88했죠. 아니 아주 88했어요. 가만히 있어봐. 교수님 우리 84학번이신가? 아, 그런 거 얘기하면 어떡한데? 그 정도는 안 됐다. 어, 신상은 아, 저희가 아니, 비공개입니다. 아니, 갑자기. 여하튼 88할 때 88 올림픽 보신 건 맞네. 아니 또 88해. 지금은 안 88하신 것 같은데. 어, 그때는 사실 네.
뭐 지금 얘기하겠지만 그때 이제 동서에서 다 모였잖아요. 동구권, 서구권 해가지고 그때 한 100여 개 뭐 몇 개 나라인지 모르겠는데 그렇죠. 그 올림픽 네. 역사상 가장 네. 그 많은 국가가 참여했던 그때 소련이 참가를 했죠. 안 했죠? 러시아. 아니, 그때는 소련이었지. 네, 그때는 이제 예, 참여했어요. 그 전까지는 이제 그때, 반쪽 그 대회가 많았는데 한다 그러고 안 한, 온다 그러고. 아, 그때가 아니, 소련 왔어요. 시절이에요. 아니, 소련 동구권도 네. 다 왔어요. 그래서 그 이전 그 이전에 그 올림픽에 비해서보다 더 많은 국가들이 가장 많은 국가들이 참여했던 게 88 올림픽이에요. 근데 네.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88 올림픽 제가 배구 경기를 갔거든요. 아, 그래요? 미국하고 소련이 했어. 근데 소련. 제가 충격이다. 그 소련을 응원했어요. 어? 왠지 모르겠어요. 방공사관인데. 아니죠. 약간, 침공이죠, 침공. 그, 소련을 응원했다잖아. 약간 미국을 그때 좀 미워했었던 그 감정이 뭔가 있었던 것 같아. 뭔지 모르겠지. 사상 검증 해야 된다. 이거 뭐지? 대학교도 안 들어갔을 텐데. 수갑 채워. 아니, 약한 팀을 좀 이렇게 응원했나 봐요. 약자에 대한 소련이 그때 약자도 아니잖아. 검증해야 돼 이거. 사상적인 걸로. 잘못 얘기했네. 네. 자, 88 올림픽을 겪어봤던 우리 제이님을 비롯해서 우리 모든 패널들, 우리는 올림픽을 많이 겪어봤잖아요. 올림픽을 겪어봤는데 지금처럼 평창 동계 올림픽 특집으로 이렇게 뭐랄까 의미를 부여하고 분석하면서 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 한 가지 딱 기억나는 것은 호돌이 하나가 기억나는데 굴렁쇠. 굴렁쇠 소년. 굴렁쇠 소년. 네. 참 인상 깊었죠. 네. 그때는 왜 호돌이가 그 88 올림픽의 마크가 됐었던 거죠? 우리 한반도 그 호랑이 무늬를 상징한 건가? 아, 그거는 좀 이따가 좀 마스코트 관련해서 이제 전달을 해드릴 건데 뭐 간략히 말씀드리면은 실제 응모를 하셨대요. 그 디자인 하시는 분이 디자인 하시는 분 원래 이제 디자인계로 이렇게 전공을 하셨던 분이고 한데 그 당시에 공모전 형식으로 했는데 그때 냈던 호돌이의 자세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양팔을 뒷짐을 딱 지고 약간 정적인 그런 이제 모습이었는데 수정을 엄청 많이 거쳤다고 합니다. 수정만 하다가 거의 뭐 시간이 다 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로 모티브는 한반도 그 호랑이에서 나왔고 네 한민족의 정서나 빅두산 호랑이 네 한민족과 연관이 있는 그런 동물로서 호랑이를 삼았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 정말 기대되는데요. 박씨님 예. 빅데이터를 통해 알아본 2017 디자인 이슈 키워드 어떤 내용일까요 이게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제이님 네. 아, 자연스러운 토스 좋습니다. 네네. 네, 받았습니다. 이제 빅데이터로 2017년 뭐 디자인 이슈 키워드가 무엇이 있냐 해서 이렇게 뽑아서 기사가 났더라고요. 네. 기사가 났는데 총 대표적으로 한 10가지 정도 났는데 그 중에서 두 가지 정도가 10가지 중에 두 가지가 평창과 관련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첫 번째로 그 키워드를 보시면은 바로 롱패딩. 아, 네, 롱패딩. 네, 롱패딩 요즘 아시죠? 정 교수님도 아시죠? 아, 그 벌레 패션. 아, 그걸 벌레 패션이라고 하나요? 언뜻 보기에는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길게 땀고 벌레가 그 뭐지? 이 형상이잖아요, 이게 완전히. 역시 영감님의 시선은 어쩔 수가 그렇네요. 없다. 그렇네요. 처음 들어. 그럼, 벌레 패션은. 그래. 나처럼 이렇게 젊은 진짜, 사람은 그렇게 보이질 않거든. 아, 애벌레처럼 귀엽게 생겼어요. 네. 아니, 애벌레 얼마나 귀여워요. 아니, 주변에 그 롱패딩 입으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꽤 네, 봤습니다. 학생이나 젊은 20대 친구들. 분들이 많이 입으시고. 네. 제가 또 서울도 갔다 왔는데 보니까 많이 입고 있어요. 주로 뭐 요즘에는 10대들 사이에서 유행이래요. 근데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쓸데없는 유행에 너무 이렇게 민감한 것 같아요. 저 때는 생각해보니까 그 나이키 농구 가방. 뭐 이런 거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그때마다 있었죠 뭐 네. 이전에는 10대들 사이에서는 그 뭐죠 아웃도어인데 무슨 브랜드죠 N으로 시작하는 뭐가 있었어요 여기는 10대가 없어서 그렇네요 아주 거슬러 올라간 88 올림픽 때는 나이키 아니야 나이키 그 타이거 신발 운동화
타이거 신발 그것도 타이거. 생각. 타이거요? 타이거를 하고 있었어 그때. 네. 근데 이 롱패딩하고 평창 동계올림픽하고 이게 무슨 연관이 있어서? 네, 이제 그 롱패딩이 한창 유행을 했는데 네. 평창 동계올림 평창 죄송합니다. 네. 네. 아니 그 아픔에. 네, 아직 이제 정상 컨디션이 아니어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 평창 동계 올림픽을 기념하는 그런 롱패딩도 이제 따로 나왔었나 봐요. 아, 기념품 같은 걸로. 네. 그래서 근데 그 평창 롱패딩이 소위 착한 가격이라고 하죠. 아. 예, 부담이 안 되는 가격 선에서 이렇게 제공이 됐었는데 굉장히 이슈였다고 네. 합니다. 그렇구나. 근데 뭐 실제로 이런 롱패딩 자체가 아무래도 롱패딩이다 보니 단가가 좀 세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학부모님들 사이에서는 등골 브레이커다. 아, 네. 등골을 네. 빼먹는 그런 이제 아이템이다. 네네. 이렇게 뭐 평이 나 있지만 그래도 자식들이 해달라고 하는 거는 또 그렇죠. 우리 자식만 못 입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롱패딩 열기가 더 후끈했던 것 같습니다. 제이님도 뭐 학창시절 때 부모님 보고 어떤 그때 당시 유행하던 옷이나 네. 뭐 가방 뭐 이런 것들 사달라고 떼써본 적 있어요? 있죠. 뭐였습니까? 저희 학교 다닐 때는 네. 떡볶이 코트. 그건 뭐지? 아, 떡볶이 코트 모르세요? 모르겠네. 요렇게, 이렇게 단추가. 아. 약간 세모처럼 생겨서 이렇게 잠그는 거. 걸게 돼 있는 네네. 거. 정 교수님은요? 저는. 감자 사주세요. 뭔 소리야. 정 교수님, 뭐, 아니, 저는 그런 거 신경 안 썼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지금 이러는 그 우리나라 그 패션이라든가 이런 유행 타는 거 너무 이렇게 집착해서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다니는 거 솔직히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개성이 없어. 이 문화라는 거는 다양성이 서로 이게 섞여 있어야 더 좋은 그렇죠. 것들이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뭐 하나 좀 누가 뭐 유행한다 하면은 물고기 때 물려다니듯이 우르르 다니고 우르르 다니고 실제 뭐 롱패딩 입은 10대 무리들을 펭귄 무리라고도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뭐 다양성을 무시하자는 건 아니지만 문화적인 대세라는 건 있잖아. 유행이라는 네. 있고 있긴 한데 네. 근데 이게 좀 유난하다랄까요. 네. 유행을 타지 않은 우리 교수님 박씨님도 그런 적이 있습니까? 부모님한테 뗐은 거? 뭐 패션의 마지막은 외모 아니겠어요? 아하, 그렇죠. 네, 외모가 있으니까. 아, 부모님이 선천적으로 네, 뭐. 낳아주셨으니까. 네. 대단하십니다. 자, 나가세요, 이제. 뭔가 못 들을 어디 있죠? 어디, 어디 외모 어디 있죠? 한번 만져봐. 어디 있을 거야, 아마. 아무리 봐도 각이 안 나오는데. 네. 나가서 귀를 좀 씻고 와야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평창 올림픽. 때문에 롱패딩이라는 자 이슈가 있었고요. 또 뭐가 있었습니까? 네. 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평창 관련된 또 다른 키워드는 뭐냐면 동계올림픽 마스코트입니다. 음흠. 마스코트 수우랑과 반답이라고 알려져 있죠. 이것이 이제 백호와 반달 가슴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요즘에는 뭐 이러한 마스코트가 단순히 뭐 기념 주화라든지 그런 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과 소통을 하고 네. 또 스토리라인이 있대요. 스토리를 이제 접목시켜서 이제 영상 콘텐츠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실제로 소장성도 높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매력적이다. 그래서 많이들 이제 찾으시나 봐요. 네. 저 사실 그 부분은 조금 그런데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상품들이 있잖아요. 네네. 이 수호랑 반답이 상품을 사러 가서 좀 비싸요. 아, 그래요? 좀 싼 게 없어요, 싼 게. 인형이 이렇게 얼마 두 개 합하면 네. 한, 뭐 한 2만원, 2만5천원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기 이제 뭐 열쇠고리 같은 거는 뭐 한 5천원도 하고 그러는데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다니면서 서로 홍보할 수 있게끔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뭐 이미 시간은 지났죠. 아니, 그래서. 근데 그 인형 두 개에서 2만, 너 2만 5천 원 한다고? 그렇죠. 뭐 그 정도면 괜찮지 않나? 아, 어디 크기가 한 주먹만 안 가? 인형을 안 사보셨지. 혹시 인형 뽑기. 그렇지, 그렇지. 네. 뽑기에도 좀 넣어주고. 뽑기 없던데? 뽑기에도 좀 넣어주고. 박신님 나가세요. 자, 평창 올림픽, 예. 그 올림픽위원회에서 박신님의 이 요청을 좀 받아주셔서 조금 더 값싼 가격으로 우리 국민들 생활 속에서 역사이다에 네, 볼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시면. 그렇네. 근데 역사이다도 마스코트 있었으면 좋겠어요. 뭘로 하지? 박신님 외모?
다음에 한번 정하기로 하죠. 알겠습니다. 네. 자, 이 그 수호랑과 반다비를 문재인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한테 전달을 선물을 했나요? 아니, 문재인 대통령은 만나는 대통령마다 예, 뭐 전부 전달을 했습니다. 뭐 프랑스의 최근에 가장 젊은 대통령 마크롱 대통령에게도 7월 달에 전달을 했고요. 네네. 그리고 부인한테는 또 이제 김정숙 여사께서 또 이렇게 전달을 하면서 이제 단군 신화 이야기를 했다. 아. 사실 그게 이제 중요 포인트인데 이걸 딱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이제 뭐 이제 사진을 보시면은 이렇게 마크롱 대통령과 회담을 하면서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단군 신화라고 아시냐고 모르죠. 아, 문재인 당연히. 대통령이? 네. 그 프랑스 대통령 모르니까 그걸 설명을 한 거예요. 아. 곰과 호랑이 우리 아시죠? 단군 신화로 얘기되고 있는 삼국유사에 나오는 그 단군 이야기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고조선기에 나왔던 그 이야기를 아마 이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무래도 뭐 대통령들을 만나면 바쁘지 않으면 아마 이런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스토리텔링을 하면서 이 수호랑과 반다비 인형을 이렇게 전해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유엔 사무총장 그리고 뭐 푸틴 대통령이라든지 많은 대통령들에게 이렇게 전달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가 뭐 천손의 민족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가만히 있어봐.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선민의식이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갖고 있는 선민의식은 약간 좀 배타적인 선민의식인가요? 어떤가요? 우리는 우리 민족의 어떤 우리 민족, 한민족은 천손의 민족이다고 얘기하면서 다른 민족을 뭐 배타하거나 그런 성격은 없잖아요, 사실. 그렇진 않죠. 네. 오히려 이제 홍익 인간의 이념에 의해서 이제 포용하죠, 사실. 전 인류를 한 그 형제로 여기는 그런 개념이 들어있죠.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그 국가들 정상을 만나면서 그런 것들도 얘기가 됐을까요? 단군 신화를 얘기하면서? 글쎄, 그 정도까지는 안 나갔을 것 같아요. 우리 민족의 그 시초가 이런 신화를 갖고 시작을 했고 그 거기에 나오는 호랑이와 곰을 모티브로 해서 이런 마스코트를 만들었다. 이 정도겠죠? 아무래도.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뭐 이제 수호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번 동계 올림픽의 마스코트잖아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3월 달에 이어지는 패럴림픽의 마스코트가 이 반다비고 그걸 합해서 두 가지를 합해서 보니까 호랑이와 곰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기에 이제 이야기를 붙이자면 이것은 단군신화다. 사실은 그 이전에는 그런 이야기가 없었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여름철부터 이것을 단군신화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 덧붙이신 것 같아요. 역사를 좀 잘 아시니까 그 정도까지는 네네. 얘기를 하셨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이 단군 신화를 얘기하면서 조금 더 나아가서 얘기를 한다면 거기에서 우리의 어떤 단군 조선의 이야기라든지 그러면 이 신화 속에 담겨져 있는 어떤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조금 더 나가서 얘기를 하셨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뭐 88년도에도 1988년도에도 서울 올림픽이 열리고는 또 하나의 올림픽이 있었다고 해요. 패럴림픽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패럴림픽은 이제 신체 장애인들의 국제 스포츠 대회인데 네. 그 패럴림픽과 올림픽의 이제 마스코트가 각각 이제 정해진 거죠. 수호랑과 반다비로. 아, 그런 네. 건가요? 따로따로인가요? 네. 아하. 그래서 처음 알았네. 아이고, 동계 올림픽 관심이 없고. 관심을 좀 가져 주세요. 아, 얼마 안 남았어요. 동계 올림픽의 그 네. 그 한 쌍인 줄 알았지. 아, 뭐 저도 원래는 그렇게 알았는데 이번에 이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 동계올림픽의 공식 마스코트는 수호랑이고 패럴림픽의 공식 마스코트는 이제 반다비입니다. 그런데 이제 왜 수호랑과 반다비라고 이름을 붙였냐를 이제 살펴보면은 수호랑이라는 것은 수호한다. 지킨다? 지킨다. 그러니까 뭐 이 경기에 참석하는 선수들이나 관중들, 전 세계에 그런 사람들을 지키는 역할을 하면서 뭐 올림픽 정신도 지키겠죠. 세계 평화. 그렇죠. 네네. 세계 평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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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 미스. 할 일이 많네요. 수호랑이. 수호할 게 많아요. 네네. 수호할 게. 거기에다가 이제 랑이라는 것은
강원도 정선아리랑의 랑자를 땄다고 합니다. 아하, 네. 화랑이 아니군요. 네. 근데 아리랑이지만 거의 또 화랑의 의미를 또 부여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생각이 들잖아요. 랑 네. 하면.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이름이 지어졌다고 하는데, 근데 수호랑은 보시다시피 이제 백호거든요. 백호, 하얀 호랑이. 근데 백호라는 것은 예로부터 서쪽을 지켜주는 신령한 동물로 알려져 왔습니다. 네. 좌청룡 그래서 백호? 어. 좌청룡 예. 우백호. 네. 그래서 보통은 뭐 사신이라고 하죠. 동서남북 사방위를 지키는 신령스러운 동물이다 라고 해서 사신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가 있냐면 청룡, 백호, 주작 그리고 현무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사신은 실제 동서남북을 지키면서 그리고 하늘에 있는 28수 별자리를 각각 7개씩 나누어서 주관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네. 굉장히 영물로서 신령한 동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고구려에 보시면은 왕의 무덤이나 귀족 그리고 뭐 일반 집안에서도 무덤 내부를 보시면은 종종 사신도가 그려진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네. 네. 이러한 문화들이 다시 수호랑을 통해서 알려지고 있는 건데, 그리고 반답이라는 것은 반달 가슴곰을 형상화했다. 반달 가슴곰이 강원도를 대표하는 동물이래요. 그래서 이제 반달 가슴곰을 형상화했는데, 여기서 반달이라는 것은 반달 가슴곰의 반달을 따왔고, 그리고 대회를 기념한다는 뜻의 비자를 붙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보통 비석 이런 얘기를 할 때 그 비자. 도깨비. 순간 넘어갈 뻔했어요. 네.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수호랑과 반다비가 이러한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보면은 뭐 단군 신화와는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건 사실이죠. 아하. 네. 그냥 이 마스코트만 보면. 네, 마스코트만 네. 보면. 그리고 마스코트가 이렇게 이름이 지어지게 된 이유, 그리고 캐릭터화 되게 된 과정을 보면, 단군 신화와는 연관성이 없어 보이지만, 아무래도 한민족은 곰과 호랑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단군 신화를 떠올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문 대통령님도 유럽이나 뭐 프랑스나 러시아 그리고 뭐 미국 할 것 없이 가시면은 평창 올림픽을 이제 알리실 때 마스코트를 꼭 선물로 주시면서 단군 신화를 언급을 하셨다고 합니다. 예. 단군 신화도 같이 이슈가 되는데요. 뭐 사실은 이 단군 신화라는 것은 웅족과 호족의 그런 토템 문화를 알려주는 것이고, 이왕 알려질 거면 한 나라의 수장을 통해서 알려질 거였다면 좀 더 체계적으로 알려졌으면 더 좋았지 않았겠냐 이런 아쉬움은 듭니다. 그래서 실제 여기서 조금 더 언급을 하자면, 웅족과 호족이 생활을 하고 있었다 뭐 이런 정도는 얘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환웅이시죠? 아닌가요? 첫 번째 환웅이신가? 거발한 환웅. 예, 거발한 환웅이 동방 백두산 문명을 개척할 무렵에 백두산에서 송화강에 걸친 만주 일대에 그 원주민이 웅족과 호족이 어렵 생활을 하면서 굴 속에서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호랑이를 토템으로 한 호족이 남권 중심의 부족으로서 약간 사나우면서 약탈에 능했고, 곰을 토템으로 하는 웅족은 여권 중심의 부족으로 약간 어리석고 고집이 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두 종족이 이제 당시 환족이 발달된 문물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경외의 눈으로 바라보다가 이 웅족과 호족이 자신들도 이 환족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환웅께 간절히 이제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때 환웅께서 신교의 가르침으로 두 부족을 포용하고자 그들에게 햇빛을 보지 말고 백일을 기원하면 인간답게 될 것이란 가르침을 내려준 거죠. 그러니까 인간으로 곰이 인간으로 둔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다운 인간, 그런 어떤 완전한 어떤 인간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을 환웅께서 이렇게 내려주셨다. 그런 어떤 수행의 가르침, 뭐 수련의 가르침 이런 것들을 내려주신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 100일이 아니라 이제 21일, 37일 만에 그 삼신의 광명의 도를 깨우쳐서 마침내 웅족은 이제 마침내 참된 인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호족은 참지 못하고 뛰쳐나가게 된다. 뭐 이런 얘기죠. 네, 이 단군 신화라는 것은 역사이다 팟캐스트 계속 들어오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우리 민족이 단군 조선이
이 환웅께서 내려주시는 한민족의 기도생활, 수행생활, 뭐 수도생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문명화된 인간으로 거듭 태어나서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 민족의 역사가 시작됐다라는 홍익 인간 재세 이화로 대표되는 그러한 신화 이야기다라는 것을 역사에다 들으신 분들은 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이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평창 올림픽의 마스코트는 수호랑이다. 수호랑이다. 그러면 최초의 아까 얘기했던 이 88 올림픽의 호돌이 이것의 연장선이라고 얘기해도 뭐 틀린 말이 아니겠네요. 네,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88 올림픽 그 호돌이가 더 친근감이 있어요. 미나 속에서 튀어나온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저는 왜 정 교수님이 이렇게 친근감이 있다고 말씀하신지 알겠어요. 저는 왜냐 교수님은 늙었잖아. 옛날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사실 이제 1988년에 호돌이 그리고 2018년에 이제 수호랑 전부 호랑이고 네. 그리고 또 우리나라 저 축구 같은 경우에 국가대표의 또 상징이 또 호랑이잖아요. 그렇네요. 호랑이가 네. 사실 우리를 하나의 어떤 대표성을 대표 상징성을 좀 띄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떨 땐 그렇게 생각했어요. 웅족과 호족인데 아 우리가 호족이 아니냐. 아. 왜 자꾸 호랑이를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호랑이를 대표만큼으로 세울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본 적이 있긴 있습니다. 그게 네. 그것 때문 아닐까요? 그냥 갑자기 즉흥적으로 드는 생각인데 그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호랑이를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호랑이가 귀해지고 그렇게 되면서 백두산 호랑이로 이렇게 대표되는 우리 민족만의 그 동물 뭐 이렇게 되면서 호랑이가 이렇게 그렇죠. 상징화되지 않았나? 호랑이는 사실 뭐 우리나라에 뭐 한 9000년 전부터 존재를 했다고 네네. 합니다. 그리고 뭐 우리 조선왕조 실록을 보면은 뭐 태종 때나 세조 때는 경복궁까지도 이렇게 출몰을 했었다고 그러고 또 영조 실록에는 또 뭐라고 그러냐면 한 호랑이가 나타나가지고 한 200명 이상이 이렇게 휩쓸려가지고 희생당하는 그런 일들이 좀 보고가 되고 그렇게 했을 정도로 호랑이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좀 뭐 맹수였었고 한데 그런 호랑이가 많았었는데 일제 시대에는 그 일본이 이제 정호군이라고 호랑이를 그렇죠, 그렇죠. 징벌하는 죽이는 그런 어떤 군 그런 어떤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호랑이를 이제 호랑이만 전문적으로 그렇죠. 사냥하는 잡아 네. 죽임으로 해 가지고 자신들이 그동안 조선시대에 못했던 이 호랑이를 소탕을 해줬다라는 너희들을 지켜준다라고 그렇죠. 하는 그런 어떤 것도 이렇게 좀 이미지를 새기려고 했던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88 올림픽 때는 이제 호돌이가 마스코트였는데 88 올림픽으로부터 딱 지금 30년이 흘렀어요. 아하. 네, 딱 30년이 흘렀기 때문에 거의 한 세대를 이제 상징하는 수잖아요. 30년이라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한 세대를 흘러왔으니까 수호랑은 호돌이의 아들이다. 아하. 그런 셈이다. 뭐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시던데 실제 88 올림픽 때도 호랑이뿐만이 아니라 토끼 그리고 진돗개가 굉장히 경합을 벌였다고 합니다. 마스코트로? 네, 우리나라를 이제 상징하는 마스코트로. 그 당시에는 뭐 전두환 대통령이셨죠. 그분께서 토끼는 무슨 토끼냐? 호랑이로 해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네. 거기에도 각하의 입김이 또 들어갔고. 네. 그때는 이제 땡전 시절이라고 해가지고 뉴스 땡 하면은 오늘 전두환 대통령 각하께서는 그때 그 아나운서 목소리가 비슷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땡전이랑 뉴스랑 그 별명이 붙었어요 그때는. 사실 뭐 그때로 보면은 이제 스포츠로 관심을 돌리기 위한 그랬죠. 그때 이제 네. 그런 어떤 요소로서 프로야구가 이제 나왔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게 81년쯤인가요? 그때 이게 우리나라가 호명이 됐죠. 그래서 결정되는 거 네, 결정되고 네. 그다음에 88년에 이렇게 좀 뭐 치르게 되지 않았나. 그래서 스포츠로 관심을 돌리려는 그때 또 국풍 뭐 81인가? 뭐 그런 거 있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아버지 따라서 국풍 뭐
모르시죠? 맞아요. 모르겠는데 나, 네. 나는 기억이 안 나. 재밌었던 것 같아요. 예. 아, 네. 놀이장군에 이어서 네네네. 국풍이 나오네요. 네. 아, 네. 갑자기 저 은근히 연수가 됐어. 카카 카카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1987. 아, 네네네. 너무 많이 울었어요. 네. 아 그래요? 네. 아직 못 봤네요. 감성이 풍부한 우리 삼님이라 영화관에 가면 울기만 해. 드라마 아. 보면서도 이 울고 너무 감성이 참 예민해요. 네, 알겠습니다. 자, 네. 그래서, 올림픽에 대한 네, 네. 아, 조금 더 이제 네네. 말씀을 드리자면 나라별로 그 국가를 대표하는 브랜드가 있대요. 다 그런 이제 상징성 있는 동물들이 있대요. 네네. 마스코트. 그래서 네, 미국은 흰머리 독수리, 아하. 흰머리 독수리, 그리고 러시아는 곰, 그리고 중국은 팬더다. 그래서 88 올림픽 때도 이제 호랑이가 선정이 됐었고, 그리고 이번에도 뭐 굳이 의도한 건 아니지만 또 호랑이. 백호를 상징하는 그런 이제 마스코트가 나왔으니까 어떻게 보면 호랑이는 우리 민족의 한류다라고까지 이제 표현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88 올림픽 때는 우리 한민족의 기상을 널리 세계에 알렸고 이제는 더 깊숙이 미디어 플랫폼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해서 소통을 하고 또 이야기를 더 얹어서 친근하게 다가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한민족을 대표하는 그런 이제 상징물로서 역할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그 일본을 대표하는 동물 마스코트는 뭔가요? 그 일본 프로 축구는 그 삼조고죠. 네, 일본 프로 네, 축구 협회는 삼조고라는 네. 게 생각나는데 일본에서는 올림픽 안 했나? 했죠. 두 번 하지 않았나요? 일본도 올림픽을 했고요. 사실 뭐 그 지금 동계 올림픽과 하계 올림픽 그리고 월드컵 뭐 그리고 이제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라고 하는 세계의 그 최대의 그런 이벤트들을 전부 치른 나라가 다섯 나라예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그러니까 일본도 사실 뭐 동계 올림픽, 하계 올림픽, 월드컵,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를 다 치렀죠. 이번에 우리가 이제 동계 올림픽을 치르게 되면은 다섯 번째 다섯 개 국 안에 드는 거죠. 전 세계 가장 전 세계 글로벌한 그런 스포츠 대회를 치른 네 개 대회를 치른 나라. 일본을 대표하는 그래서 동물이 뭐예요? 생각이 나요 안 나요? 급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교수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요. 이 수호랑과 반다비가 그러니까 호랑이와 곰으로 평창 동계 올림픽의 마스코트로 이렇게 선정된 것이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큰 흠결은 없습니까? 아니면 좀 아쉬운 부분도 좀 있습니까? 뭐 그렇게 뭐 아쉬운 건 솔직히 없어요. 왜냐면 제가 한 게 아니라서. 네. 뭐 예를 들면 뭐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그래도 역사적으로 진돗개가 더 낫다. 뭐 아니면은 뭐 토끼가 더 낫다. 뭐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 없으신가요? 그래도 이 위엄과 어떤 그런 용맹함 그렇죠. 이게 우리 민족의 그런 그 기상을 표현하는 동물로는 호랑이가 제일 좋죠. 네. 그리고 뭐 우리 조선 명종 때 남사고 선생이라고 있어요. 네, 있죠. 격암유라고 쓰신 네네. 그분이 또 산수 비경이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한반도는 호랑이가 앞발로 연해주를 핥히는 모양이고, 그렇죠. 또 백두산은 코다. 그리고 호미곶, 저 포항에 보면 호미곶 있잖아요. 호미곶은 꼬리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저 한반도 자체를 호랑이로 이렇게 그리고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런 모습을 그 예로부터 이렇게 또 그렇게도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호랑이 형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 그리고 호랑이에 관한 뭐 우리 그림이나 이런 것도 많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괜찮지 않나. 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실제로 진돗개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의 그 토종견과 차별화가 힘들다고 해요. 실제로 그려놓고 보면 굉장히 비슷하고 그래서 밀리지 않았나 진돗개라든지.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올림픽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잠깐 짚어보고 가죠. 자 올림픽 하면 먼저 생각나는 것이 바로 오륜기인데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오륜기 이 원형이 이렇게 서로 물고 이렇게 다섯 개의 오륜이니까 다섯 개의 뭐 수레바퀴 정도 되겠네요. 이 깃발 어떤 뜻인지 조금 알려주시죠. 네.
오륜기는 이제 근대 올림픽을 상징하는 기잖아요.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처음에는 1913년에 프랑스의 쿠베르탱 남작에 의해서 창완되어서 1920년 벨기에 앤트워프 올림픽 때부터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다섯 개가 이렇게 원을 그리고 있잖아요. 원을 그리고 있는데 우리로 보면 딱 뭐 오행이 생각이 나죠. 오행이 생각나는데 다섯 개가 이제 오대양 육대주라고 할 때 오대양 육대주 오대양을 상징한다.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데요. 오대양 하면은 뭐가 있습니까? 잘 알죠. 뭡니까? 유럽. 아니죠. 아니요? 오대양 하면은 태평양. 아, 오대양. 네. 아. 대서양, 인도양, 그리고 북극해, 남극해. 에이, 저거 낫잖아. 아니, 왜 나를 무시하는 거야? 알겠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오대양이고 이제 육대주 같은 경우는 뭐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오세아니아,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네. 이렇게 큰 덩어리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대양 육대주를 하나로 묶어서 다섯 개로 또 오색 인종도 이렇게 그런 것도 이제 오색 인종의 어떤 화합 하나됨을 상징하는 것이 이제 오륜기다 이렇게 한마디로 전 세계 뭐 예. 지구를 상징하는 걸 네 정확히는 바탕이 하얀색이잖아요. 네네. 하얀색 자체가 이제 국경을 초월한다. 아하. 모든 것을 포용한다라는 뜻이 있고요. 오륜 마크의 그 다섯 가지는 이제 다섯 개 대륙 대표적인 대륙이죠. 대륙이네요. 예. 제가 삼님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말리지 않았어요, 일부러. 네. 네. 잘하셨습니다. 통쾌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올림픽 정신으로 하나가 된 다섯 개 대륙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왼쪽부터 보시면은 파란색이죠. 파란색이 유럽, 그리고 검정색은 아프리카, 빨간색은 미주 지역, 노란색이 아시아, 그리고 초록색은 오세아니아를 뜻한다고 합니다. 맞았네요, 삼님. 아니 근데 아니 이게 색깔로 네. 이렇게 네. 지금 이걸 보니까 이게 약간 인종차별적 그런 건 아니죠? 상징 체계는 색이라든지 어떤 모양의 그런 구분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그렇게 보기는 어렵죠. 오색이네. 네, 그냥 네. 뭐. 검정색이 아프리카고 뭐 노란색은 아시아인데 어떤 타민족을 빨간색은 미주? 미주라고 하네. 적인종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뭐 그런 건 없죠? 네, 알겠습니다. 세계 평화를 아니, 상징하는 오륜기니까 아메리카 인디언을 네. 홍인종이라고도 불렀어요. 아하. 네. 역시 교수님이네. 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오륜기의 다섯 가지 색깔이 열리게 될 평창 동계 올림픽의 공식 엠블럼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평창 올림픽의 엠블럼을 보시면 피읍자와 치읍자를 보실 수가 있어요. 아, 치읍. 네. 그렇네요. 피읍과 치읍. 참 잘 지었네요. 예. 치읍 맞습니까? 네, 치읍. 치읍. 네. 네. 그러니까 평창의 자음을 딴 거죠. 아하, 평창. 네, 평창 할 때 피읍과 치읍을 땄지만 이 피읍과 치읍에도 각각의 의미가 있습니다. 피읍은 뭐냐면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 천지인의 조화를 뜻한다. 피읍이. 네, 왜냐하면은 모음 체계에서도 보시면은 땅에 해당되는 모음이 있고 그리고 사람을 해당하는 모음이 있고 그리고 하늘을 해당하는 모음이 있듯이 평창에서 피읍을 보시면은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아. 중간에 서 있는 사람 아, 이런 아래 위에 가로줄 두 줄은 하늘과 땅이고 네. 그것을 받치고 있는 그 세로줄 두 개는 네, 사람이라고도 아. 볼 수 있죠. 네네. 그래서 이 피읍 자체가 하늘과 땅과 인간의 그런 조화를 뜻한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서 축제를 즐기자 이런 뜻이 있다고 하고요. 치읓은 아무래도 이제 모양상 그리고 형상화된 게 눈이나 얼음 이런 것들을 이제 형상화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겨울을 뜻하는. 네. 아무래도 이번이 이제 동계 올림픽이다 보니까 치읓은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늘과 땅이 맞닿은 이 평창에서 동계 올림픽이 정말 무사히 그리고 함께 어울러서 크게 즐기는 이제 축제가 되기를 바란다는 그런 뜻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드디어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503이 나오네요. 이게 여기에도 오방색이 함께 활용이 됐다고요. 오방색이 네. 원래 이렇게 이게 좋은 뜻이고 좀 이게 멋진 그건데 그것 때문에 오방색이 뭔가 좀 굉장히 미신적이고 뭐 저급하고 이런 걸로 좀 매도가 돼가지고 저는 그것 때문에 상당히 좀 그건 사실은 뭐 그런 어떤 잘못
대통령의 잘못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그때 언론의 잘못이죠. 아, 사실 언론의 그 잘못도? 오방색이라는 것 자체를 몰라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매도를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네네네. 그건 오방색이나 또는 그 오색 줄을 가지고 이렇게 공예를 하고 아이들에게 네. 가르쳤던 그 그 분들에게 굉장히 큰 모독을 줬어요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 그랬습니까? 어, 그럼요. 아, 저는 그건 몰랐네. 아주머니들하고 뭐 그런 분들이 그 공예하시던 분들 다 들고 일어났죠 사실은. 그랬구나. 아 이거를 왜 이게 무슨 사탄인 것처럼. 그러니까. 뭐 어떤 저도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국회의원은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뭐 던지면서 이런 건 당신이나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뱀처럼 얘기하던데 그건 전혀. 아 그런 일이 있었지. 네. 전혀 이제 무식한 사람들이 우리 문화의 의미를 모르고 특정 아마 종교 단체가 나서서 아마 그걸 그러니까 주도했을 거예요. 아, 예. 그때 여하튼 뭐 여하튼 뭐 좀 잘못된 그런 것 때문에 촉발이 돼서 아마 네. 그 정치적인 공세 속에서 또 뭐 그런 것도 같이 작용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이 오 다섯 가지 색깔 아 정말 예쁘네요. 비록 흑백을 보고 있지만 네. 그 우리 한국 전통의 오방색을 활용을 했다라고 하고 또 뭐 오륜기와도 이렇게 상징성이 맞다 있다라고 그렇네요. 생각이 되고요. 네네. 또 하나는 개막식. 개막식을 하는 무대 자체를 이번에 이제 무대 그 감독이 누구냐면 이제 송승환이에요. 난타. 아, 송승환. 그렇죠. 송승환 감독인데 이제 환갑이 되셨어요. 이분이 이제 환갑밖에 안 되셨나? 환갑하고 조금 넘었어요. 아. 61세 정도 되시는데 이분이 이제 오각형 61세가 환갑이잖아. 어, 그렇지. 네네네네. 네, 개막식 때 이제 오각형의 무대로서 오행을 갖다 상징하는 아, 어떤 무대를 네네. 만들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기대가 그렇네요. 많이 되고요. 어떻게 네. 표현했을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이 오행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중국의 어떤 그런 철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뭐 만약에 조금 두려운 게 뭐냐면 자막이나 이런 게 오행해가지고 뭐 이게 중국 철학 아, 이런 식으로 차이니즈 뭐 필라소피라든지 뭐 두렵다라는 거죠. 아.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꼭 이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정말 그 파트 그렇죠. 오브 뭐죠? 차이나 코리아 아니죠. 그렇게 되면 그거 돼버리는데요. 그렇게 되고 네네. 또 팟캐스트 더 다루게 되겠죠. 우리가 에피소드 소재거리 만들려고 그렇죠. 그럴 순 없지. 이 네. 오행의 원형 문화가 어디서 나오냐면 환단고기에 나와요. 그렇죠. 환단고기에서 보면은 오령이 나옵니다. 오행은 목화 토금수인데 그 오행의 그 원형이 뭐냐면 태목 태화 태토 태금 태수라고 하는 어떤 천지 조화의 어떤 성령으로서 환단고기에서 이렇게 그려내고 있어요. 동서남북 사시 변화를 다스리는 다섯 개의 자연의 성령이다. 천지의 어떤 성령 조화령이다 라고 해가지고 태목대화 태토 태금 태수라고 하는 이 다섯 가지로서 오령으로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오행이 된 거죠. 네네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행이라든지 뭐 지금 말씀하신 거 뭐 들으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한민족의 전통적인 철학이었다라는 말씀. 그리고 이제 평창의 마크를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걸 보니까 천지인이라고 하니 이거는 하나의 삼신에 해당이 되고 그렇죠. 삼신이 실제로 이제 나타나서 세 가지로 천지인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삼신에 해당이 되고 이 다섯 가지로 치읓이 다섯 가지로 펼쳐지는 게 오제. 삼신오제 사상과도 맥락이 다 있다. 아, 그렇네요, 정말. 라는 생각이 얼핏 들었습니다. 아니, 멋진 해석인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저는 이 피읍을, 이 엠블론을 봤을 때, 저는 이게 그리스 신전 같은 왠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고인돌로 봤는데. 제가 완전 저기 서구 사상에 지금 찌들어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이게 올림픽이기 때문에 그리스의 신전과 고인돌을 합해서 그러지 않았을까. 아 고인돌 너무 막해 생각하는 거 아 그래서 그, 저는 이 그리스 네네. 신전에 이렇게 눈이 이렇게 내리는 그런 걸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역시 근데 뭐 디자인 자체가 이쁜 것 같아요. 이게 네. 외국 사람이 봐도 꼭 이렇게 한국의 글자라는 것에 갇혀 있지 않고 이미지로서 아주 대단히 이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뭐 한글의 아름다움을 동시에 알릴 네네네. 수 있는 좋은 마크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게 개막식에 대해서 네. 개막식에 이제 베이징 올림픽 때는 6천억을 썼대요. 아. 근데 우리는 이번에 600억 정도의 예산이고. 아. 이게 예산이 다 어디 가가지고 개막식을 좀 더 개막식 좀 더 써도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도 좀 근데 들었어요. 근데 그 얘기 네. 하니까 생각나네. 그 베이징 올림픽 때 무슨
숫자에 맞춰서 몇 시 몇 분 똑같은 숫자에 뭐를 맞춰서 뭐를 시작했다 그랬나?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베이징 올림픽이 아마 8월 8일 8, 저녁 8시 뭐 8분 8초 뭐 이렇게 하지 맞아, 않았습니까? 맞아. 예, 중국 사람들이 숫자 8을 좋아해요. 아,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 시간을 정해 근데 우리도 알고 있어요. 8시 합니다. 아 8시 합니까? 이번에 개막식 8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날씨가 춥기 때문에 원래 보통 한 3시간 하는데 이번에 2시간 한다. 아. 네, 그 강원도 도지사님인가 누가 어떤 그 뉴스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그 개막식 할 때 추우니까 옷 따뜻하게 입고 오라고 그러시더라고. 그 방귀 대책이 없어. 어? 그 네. 위에는 뚜껑이 없어서 예. 뭐 그렇다 그러더라고. 핫팩을 몇만 개 준비한다고 해가지고 막 댓글이 막 달렸어. 핫팩 뭐, 하나씩 나눠주고 뭐 겨울은 버텨라. 원래, 추우니까 두 시간밖에 안 하니까 네. 버텨라. 그것도 그래. 평창이 추운 지역이에요. 여기가 네. 강원도 굉장히 중에서도 그렇죠. 춥죠. 뭐 이번에 개막식 때 박씨님 가십니까? 현장 취재 한번 하고 오십니까? 개막식 가고 싶지만 네. 그 뭐 물가나 저의 재정 상황을 이번에 한 모르겠습니다. 이번 달은 그 네네. 고소를 사지 마세요. 네. 네. 그래도 안 될걸요. 아 그러고 보니까 입장료가 얼마인지 좀 궁금하네. 개막식. 그리고 법적 규제가 없어가지고 평창 올림픽 근처에 올림픽이 열리는 맞다. 그 주변의 호텔 값이 맞아, 맞아. 진짜 천정부지로 뛰어오르고 있대요. 그래서 9만 원이던 호텔이 막 90만 원이 찍힌 네네. 그런 사진들이 막 지금 다시 또 이렇게 뜨고. 통제가 좀 돼가지고. 뭐 한 뭐 15만 원, 20만 원 뭐 이렇게 거기 호텔은 좀 더 비싸겠지만 네네. 그 정도로 한다 그러는데 그것도 좀 비싼 편이죠. 네. 요즘 교통편한데 뭐, 굳이 숙박할 필요 없어요. 그것 때문에 여론이 되게 네? 안 좋더라고요. 굳이 숙박할 필요 없이 그냥 텐트 싸가지고 가세요. 아, 그 추운 날. 그렇죠. 그렇지만 또 제이 2월 9일에 처럼 올림픽을 또 처음 접하는 이런 분들은 꼭 그 추위에도 한번 가보셔야 된다. 네네. 저는 이제 88 올림픽 했기 때문에 쉬겠다. 쉬시라. 저도 이렇게 답을 드리고요. 네네네. 이제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개막식 그 행사 자체가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그렇습니다. 네. 예. 같이 역사에다 같이 하시는 분들 기대하시면서 한번 지켜보셔도 그렇습니다. 좋겠고요. 또 폐막식은 그 다음 올림픽이 또 있지 않습니까? 다음이 어디죠? 베이징 올림픽인가? 중국에서 하잖아요. 아, 다음이 중국에서 동계 올림픽을 하기 때문에 장예모 감독이 또 이렇게 조금 준비하는 거하고 같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좀 또 그런 것도 볼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보통 뭐 개막식 때는 한국에서 올림픽이 열리니까 한국의 문화 그리고 한국의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표현했느냐 그렇죠. 그거에 관심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맞아. 네. 네. 평창 올림픽 위원회에서 역사이다 후원 좀 해줘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네. 평창에서 저희가 팟캐스트를 하면 좋을 것 같다. 야외 네. 팟캐스트. 네. 핫팩을 만지면서. 네. 부스 없이. 네. 네. 바람 소리가 아주 좋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뭐, 아까 숙박비 바가지 요금 때문에, 여론이 좀 안 좋던데, 좀 상식선에서 해서, 뭐, 거기 평창 시민들도 살고, 우리 국민들도 같이 즐길 수 있는 올림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동계올림픽이죠. 이번 평창이. 동계올림픽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어주시죠. 네. 이제 동계올림픽을 얘기를 하자면 먼저 하계올림픽부터 시작이 됐겠죠. 근데 올림픽은 1896년 그리스 아테네에서 처음 열리게 됩니다. 요때 당시에는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게 고종 황제가 이제 아간 파천, 아간 망명, 그때였습니까? 예, 아간 망명을 하고 나서 다시 이제 돌아오는 시점이죠. 대한제국을 선포하기 직전이죠. 1897년 이때 이제 근대 올림픽이 그리스 아테네에서 이제 처음 열리게 되고요. 그리고 이때부터 한 30년이 지나야 이제 동계 올림픽이 열리기 시작한다 그래요. 그래서 30년 뒤에 예. 근데 올림픽의 창시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프랑스의 피에르 쿠베르탱이라고 하는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쿠베르탱인데 알고 계셨어요? 네네 그럼요. 나는 몰랐는데 쿠베르탱 네 알겠습니다. 쿠베르탱 네. 네. 그의 또 친구가 또 스웨덴 스포츠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빅토르 발크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수차례의 어떤 그 시도 끝에 1908년 이때 런던 올림픽에서 피겨 스케이팅을 정식 종목으로 추가를 하게 됩니다.
그 우리가 이제 보통 스웨덴 하면은 스웨덴의 그때 당시에 금메달리스트가 이제 울리히 쌀코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 피겨에. 그래서 울리히 쌀코라는 점프를 아시죠? 아니요, 몰라요. 이 김연아 이제 보통 보통 옛날 보여주세요 지금 쌀코 아시는 것 같은데 휘리릭 아, 회전의 이름이다. 네네네. 이름으로 쓰인다. 아 예예 예, 그렇죠. 점프 그런 점프가 있는데 하여튼 그건 뭐 그렇고요. 1916년에 처음으로 독립된 동계 올림픽이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듯 했으나 열리는 듯 했으나 세계 대전이 벌어져요. 아. 1차 세계 대전이 벌어져서 취소가 되고 이런 우여곡절 끝에 언제 열리냐면은 IOC가 1926년 리스본 총회에서 동계 올림픽을 이제 분리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1924년에 프랑스에서 열렸던 샤모니 대회를 첫 동계 올림픽으로 인정을 해요. 이게 이제 첫 번째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아시겠지만은 1988년에 우리 하계 올림픽이 몇 회죠? 몰라요. 24회 아. 올림픽이고 이번에 평창 올림픽이 몇 회죠? 몰라요. 23회입니다. 아. 늦죠. 그렇네요. 23회. 왜냐면 늦게 시작해요. 1924년부터 네.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렇게 쳐 가지고 우리가 이제 중간에 뭐 전쟁 일어날 때 그때 한 10여 년 빠지고 이렇게 하면서 23회가 올해가 23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피겨 스케이팅이라는 동계 종목이 올림픽에서 정식 종목으로 추가된 게 1908년이고 동계 올림픽으로 인정된 거는 1926년 샤모니 대회라는 겁니다. 프랑스에서 열린. 그리고 이제 한국이 동계 올림픽에 그러면 언제부터 등장을 했냐? 그것은 바로 1936년입니다. 일제 강점기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때가 이제 독일에서 이제 대회가 열렸는데 우리나라 선수들이 3명이 출전을 했어요. 그런데 가슴에는 일장기를 달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아. 그래서 그렇게 이제 출전할 수밖에 없었지만 결국 이제 해방이 되고 1948년에는 다시 이제 우리 선수들이 3명 정도 파견이 되면서 정식으로 대한민국의 선수로서 동계올림픽에 출전을 하게 됩니다. 혹시 그 식민사학계에서는 어떻게든 이 올림픽의 그 의미를 축소하기 위해서 23회가 아니라 뭐 20회를 주장한다든지 그런 거 없어요? 혹시 한겨레라든지 그런 주장은 없습니까?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 아. 안심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에, 에. 이 사람들은 이게 이런 거에는 아주 관대하고 관대합니까? 오히려 30회라고 할 사람들인가? 아니 오직 우리나라 역사만 줄이는데 아주 네 영역 구분을 사람들이에요. 확실히 하는 사람들이죠. 네. 네. 제가 그 미국 식민사학자들 까다가 제가 올림픽의 역사까지 이렇게 알아볼 줄은 몰랐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국이 사실은 1936년부터 동계올림픽에 첫 등장을 하게 되지만 그래도 정말 우리가 동계올림픽 하면은 거의 피겨를 좀 동계올림픽의 꽃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도 퀸이죠. 여왕님. 네. 네. 김연아 선수가 2010년도에는 밴쿠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이제 수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피겨퀸의 활약 못지않게 전반적으로 그때는 역대 최고 성적을 거두었대요. 금메달 6개, 은메달 6개, 동메달 2개. 그래서 종합 5위로 동계올림픽 중에서도 뭐 최고의 성적이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피겨 하면은 누구 생각나세요? 김연아죠. 카타리나 비트. 누구지? 누구야? 누구야? 몰라요? 누구야? 러시아? 러시아? 아니 있어. 그 저기 그 김연아한테 이겼는데 그 홈 어드벤티 아주 오래됐어요. 1980년대. 80년대? 네. 아주 네. 그때는 안 태어났었잖아 나는. 미녀 부게스 게이트 있었어요. 아, 알겠습니다. 카타리나 비트. 다 아실 텐데 아시잖아요. 몰라요? 나는 스포츠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근데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럼요. 그때 뭐 교수님은 산골에서 저 썰매 타고 다니시고 그러시지 않았어요? 그 당시 겨울에 그렇죠. 산골에서 얼음 지치고. 근데 사실 김연아 선수로 인해서 우리가 피겨를 좀 많이 대중화 됐죠. 그전에는 사실 잘 몰랐고. 아, 맞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올림픽 근대에 와서 근세에 와서 이렇게 근대 올림픽이 시작된 것은 알아봤고요. 이 올림픽이라는 이 행사 자체의 그 기원,
여기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래 이 고대 올림픽이 제천 행사, 그러니까 천재를 모시는 그런 게 아니야? 제천이 아니고 손을... 제전 행사죠. 아, 네. 제가 안경을 벗고 제전 행사가 무슨 말이지? 아니 뭐 하늘에 제사를 지냈을 수는 있어요. 그 제우스 신에게 그때 바치는 그 그리스인들의 그런 어떤 제전 행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도 뭔가를 바쳤을 테니까 그걸 이제 제천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 우리가 생각한 제천 행사라고 네. 이제 이렇게 표현을 안 한 건 뭐냐면은 우리는 하나님, 그러니까 상제님, 그 우주의 주제자라고 하는 분에게 이제 우리는 했기 때문에 천재라고 하는 거고 네네. 여기는 제우스를 비롯한 이 열두 신이 있잖아요. 네, 그 신들에게 제사 지낸 거기 제를 지내고 그 행사를 한 거기 때문에 제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 제자는 제사할 때 그 제자가 맞긴 맞습니까? 네, 맞아요. 그러면 전자는 뭐예요? 전 그런 건 이거는 이제 그 우리가 의전을 치른다고 의전할 때 전자 그 전자예요. 네. 그래서 이제 또 좀 종교적인 의미도 있지만 네네. 예술이나 뭐 군사훈련, 스포츠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같이 이루어진 헬레니즘 문화의 화려하고도 찬란한 결정체였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올림픽이라고 하는 것은 올림픽 평원에서 열렸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올림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알페우스 강과 클라데우스 강의 물줄기가 합쳐지는 올림픽 평원에서 그때 그 신전과 경기장을 세워놓고서 도시국가 시민들이 4년마다 한 번씩 이때도 이제 4년에 한 번이었죠. 그래서 그게 지금 이렇게 전통이 이어져 오는 것 같고 4년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같이 경기를 했던 것이 바로 이 고대 올림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올림픽이라고 하면은 이제 근대 올림픽 으로부터 이제 역사를 잡죠. 그런데 그 이전에도 근대 올림픽의 그런 모체가 되는 고대 올림픽의 역사가 이제 존재를 했었다는 겁니다. 올림픽 대회가 딱 열리면은 각지에서 올림피아로 몰려든대요. 그렇게 이제 몰려들어서는 신전에 참배를 먼저 하고 제례를 지냈다. 이런 이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사 자체, 의전 절차 자체가 뭐냐면은 어떤 신에게 이 경건함과 성스러움을 바치고 그리고 힘껏 겨루고 그 영광을 신에게 또 다시 돌리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고대 올림픽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 스포츠 종목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부분 또 예술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섞여 있는 혼합되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시작되었다라고 정리하면 되겠죠? 네. 뭐 그 뒤에서 이제 얘기를 할 거지만 간단하게 먼저 언급을 드린다면요. 우리의 그 헌당국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예, 천하 구한지 예약이 기부 제어 삼신 고제 지속호하라 이렇게 삼신 오제본계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얘기가 뭐냐면은 천하 구한족의 예약이라고 하는 것이 어찌 삼신께 천제를 드리는 예풍 속에 있지 않았겠는가? 있었단 얘기죠. 그렇죠. 네. 삼신 또는 삼신 상제님께 지내는 천제를 드리고 나서 거기에는 예약이 꼭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음악이 있고 그다음에 술이 있고 뭐 동이족이라고 하면 중원에서는 항상 이렇게 신비하게 생각했던 게 항상 그 주야에 음주 가무 문화가 있었는데 네. 그 음주 가무가 있기 전에 제천 행사를 했었다라고 하는 거죠. 천제를 지내고 나서 그다음에 뭐 5일간 지속하고 뭐 일주일간 지속하는 그런 어떤 대동의 어떤 잔치 한마당이 있었다는 축제. 거예요. 네. 그렇죠. 거기 음주 가무가 항상 있는 거죠. 그런 걸 보면은 음주 가무만 했을 거라고 생각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너무 짧은 거죠. 네네. 그때도 이제 뭐 사냥 대회도 같이 했었고 뭔가 여러 가지 문화가 같이 그렇죠. 스포츠가 있었다는 거죠. 이제 그 당시에는 활 쏘기, 말 타기 이런 이제 스포츠가 있었겠죠. 그런 제천 행사 뒤에 음주 가무 또 여러 가지 생활 문화 뭐 이런 걸 했다는 걸 보니까 저는 한민족이 맞긴 맞는 것 같습니다. 음주 가무 아주 즐기하고 있으니까요. 가무까지는 아니다 그래도. 가무는 아닌가. 음주만? 반은 반만 한민족인가? 네, 알겠습니다. 종교적인 부분, 예술적인 부분, 또 스포츠까지 한데 어우러진 행사가 바로 고대 올림픽이었는데 고대 올림픽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네, 그 고대 올림픽 사실 기록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 기록에 남아 있는 것을 보면 지금 올림픽의 어떤 역사를 추정을 하자면은 이제 서기 전 776년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때를 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때 기록이 남아 있어요. 서기 전 776년에 보면은 엘리스 출신의 코로이보스라고 하는 사람이 스타디온 달리기에서 우승했다라고 하는 것이 문헌상의 기록으로 처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올림피아, 올림픽의 원년으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원년이 언제냐면 BCE 776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올림픽이 행해진 시기는 이 BCE 서기 전 776년에서 AD 393년까지로서 약 1169년 동안 4년에 한 번씩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꽤 오랜, 정말 오랜 시기죠, 사실은. 1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4년에 한번 이루어졌다는 것은 굉장히 오래도록 이렇게 지속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 뭐 중간에 조금 그런 적은 있었겠지만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고대 올림픽이다 보니까 올림픽이 어떻게 창설되었냐,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되었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설을 보시면 헤라클레스와 또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도시국가가 굉장히 많은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엘리스라는 도시국가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왕이, 국왕이 소 3,000마리를 키우는 이제 외양간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외양간을 30년간 청소를 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근데 그 엘리스 국왕은 헤라클레스에게 이 30년 동안 묵고 묵은 이 외양간을 반나절 만에 청소를 해라. 이렇게 이제 과업을 내리죠. 헤라클레스한테? 예, 헤라클레스에게. 그래서 헤라클레스는 우리 헤라클레스 하면은 어릴 때부터 굉장히 힘이 센, 뭐든지 들어올리고 막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30년간 묵은 때가 있으니까 보통 이렇게 물 호수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강과 강을 연결시킵니다. 힘으로? 예. 힘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뭐 그리스 신화의 한 부분인데 강과 강을 연결을 시켜서 강물을 끌어들여서 외양간을 청소를 했다. 30년간 소똥을 강물과 광물을 끌어붙여가지고 소똥을 치웠다. 네. 청소를 했다. 네. 네. 그렇게 했는데 결국 엘리스의 국왕은 헤라클레스를 욕보이려고 그런 이제 과업을 내렸겠죠.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고 결국에는 뭐 헤라클레스에게 벌을 내렸겠죠. 그랬더니 이제 헤라클레스가 결국에는 그 국왕을 죽이고는 새로운 엘리스의 국왕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념을 하면서 엘리스에 있는 올림피아에서 헤라클레스의 아버지는 제우스니까 제우스의 신전을 세우고는 올림픽을 창설했다. 이런 설이 있습니다. 새로운 국왕을 세운 것을 기념하는 행사로. 네. 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설은 뭐냐면 엘리스의 역병이 만연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병이 막 계속 이제 전염이 되고 하니까 국왕께서는 이 역병을 타개하기 위해서 델포이의 신탁을 받는데 이런 이제 신탁을 받는 모습은 굉장히 우리 한민족의 그 고대 신교를 받는 모습과 굉장히 유사해요. 그래서 어떤 이제 국난이나 어려움에 닥쳤을 때 신에게서 가르침을 받고 그것으로서 어려움을 이제 타개를 했다는 거죠. 근데 재밌게도 고대의 그 소크라테스의 변명을 보시면 소크라테스도 나는 델포이의 신탁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신의 명령에 따라서 나는 이 임무를 행하는 것을 내 일의 과제로 삼았다. 이런 이제 재판에서 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 올림픽의 창설에 관해서도 이제 신탁을 받는 델포이는 보통 아폴론 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에게서 신탁을 받는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요. 어떤 계시를 받냐면 전쟁을 멈추고 제우스에게 바치는 제전을 열라. 이런 이제 계시를 받죠. 그러니까 그래서 병이 퍼지니까 네. 퍼졌는데 계시를 받았는데 전쟁을 멈추고 제사를 지내라. 네, 제우스에게. 네. 네. 그래서 결국 그때 당시에는 이제 굉장히 전쟁 상태로 여러 도시 국가들이 굉장히 지친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휴전 협약을 맺고 올림피아 지역을 중심으로 그 지역을 중립 및 불가침 지역으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모습도 보면은 우리가 제천 행사를 지내고 그 주변에는 항상 소도라는 곳이 있거든요. 신성 불가침 지역.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이 올림피아 지역 자체를 그러한 성스러운 곳으로 지정을 하는 거죠. 올림픽 기간에는 적대 행위를 중지를 하고
그리고 사형도 중지되며 사면을 시행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성스러운 기간. 이 제전 행사가 펼쳐질 때는 그 어떤 이제 불성한 행위 그런 것들은 이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휴전하는 시간이 뭐 그 3개월 정도 됐다 그래요. 3개월 정도. 그래서 뭐 그 선수들이 이동하는 시간, 그다음에 대회를 앞두고 뭐 연습하는 시간 이걸 합해 가지고 3개월 정도를 휴전을 했다. 뭐 1년에 3개월이면 할 만하죠. 아, 4년에 한 번이군요. 4년에 한 번 3개월 동안 이렇게 휴전을 하고 예, 그랬다고 합니다.